라디오에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공녀에서 한솔 역할을 맡은 안지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공녀에서 미소 역을 맡은 이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공녀를 연출한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공녀를 만든 저희 제작사가 광화문 시네마라는 제작사가 있는데 거기 처음 만든 1999 면회라는 영화가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에 올 수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공녀 줄거리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주인공 미소가 술, 담배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담배값이 2,000원이나 오르면서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술, 담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 집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서울이라는 집값이 되게 비싼 곳에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씩 포기하고 살고 있는 여러 우리 30대, 40대 청춘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소라는 캐릭터는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게 확고한데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사회의 시선이나 사람들 시선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한솔이라는 인물은 뭐였지? 잠시만. 미소의 남자친구. 남자친구고요. 미소를 굉장히 존중하고 서로 굉장히 애틋한 그런 커플입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이야기했던 저희 광화문 시네마 감독 PD 오빠들이 이 주인공이 좀 자칫하면 약간 민폐 캐릭터? 밉상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배우들이었습니다. 예, 주인공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범죄 여왕에 마침 나오셨던 소미 씨를 보고 범죄 여왕 감독님이나 그 김태훈 감독님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너무 잘 통해서 하게 됐고 안지용 배우님은 광화문 시네마에 두 분이서 이렇게 연인 연기를 할 때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이 보이고 싶었는데 그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배우가 저는 안지용 배우라고 생각해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집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들이나 또 사회에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미소와의 애틋한 그런 관계들이 많이 공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로 정말로 서로를 위하는 존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서울 집값이 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집 구할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두 분 에피소드 말고도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책에서 영감을 받은 건 사실 없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현대판 거지 얘기라는 압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괜찮은 제목으로 표현할까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소공녀가 되게 부잣집 딸인데 아버지가 사라지고 하녀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빗대어서 좀 동화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소공녀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돈은 없지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모습이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보게 됩니다. 네. 떨리신 거죠? 저도 떨리고요. 네. 여러분도 많이 떨리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공녀라는 저희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또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와 현실 비판에서 오는 또 그런 씁쓸한 코미디 혹은 네. 재미가 많이 잘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감하시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귀여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선 관람 포인트는 어쨌든 이선 배우님의 기존 영화에서는 좀 못 봤던 얼굴들을 많이 저는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두 분의 케미도 사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기존 상업 영화에서는 좀 잘 안 나왔던 캐릭터들이라서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게 관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막창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갈 생각이. 저는 사실 집이 부산이어서. 네. 뭐 크게 뭐.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뭐 그냥... 그래도 영화제 왔으면 또 영화제 그렇죠.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 왔으니까 네. 이 같이 했던 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끼리 어우러져서 저도. 같이 막창 하시는 거죠. 네, 막창 집에 가시면 일단 두 분 확보했고요. 네, 감독님, 감독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희 광화문 시네마 가족들이 다 왔는데 그들과 배우들과 또 오시는 스태프들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을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네. 가을 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좀 서툴지만 얘기. 나눌 수 있고 저희 영화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네. 정말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지금 영화제에서 못 보신 분들은 영화 개봉하면 기억해 주셨다가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멀리 부산에서 만나서 참 반갑고요. 작은 영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양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 가운데 서시고요.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면 되고요. 앞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 멀리 계신 취재진 카메라에도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잠시 몸 돌려주시고요. 네. 네, 손 흔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네,